구경화의 광풍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일본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 지난해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바로 그 일본인. 우익 표심을 노린 듯 한일 국교 단절과 일본 핵무장 같은 공약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반항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한국 정부 おかしいでしょ。武器も奪い、嘘でたらめで日本の悪宣伝を世界中にばらまき。 그러나 그에게 쏟아진 것은 박수가 아닌 야유 세례였습니다. 결국 그는 쫓겨나듯 황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즈키는 자신에게 톡톡히 망신을 준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달이 지났지만 당시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日本的今の韓国とは仲のいい勢力でしょうけれども、私たちからしたら、反日日本人とんでもない奴らだと思ってます。 혼쭐이 난 우익은 스즈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교토 거리에서 한 우익 단체가 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가 쏟아지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결국 우익 단체는 혐한 집회를 중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동영상을 촬영한 일본인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영상 프로듀서인 아키야마 리오 씨. 너무 심한 우익 혐한 시위대의 모습에 화가 나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ほとんどの日本人はこういう差別が行われてることっていうのを全然知らないので、やっぱ少しでも広めようと思ってビデオ撮ってます。 아키야마 씨는 히로시마와 교토 등 다른 지역까지 자비로 가서 반혐한 활동에 참여하고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そのデモなのに関係ないことに朝鮮人死ねとか差別をするんです、あの人たちは。本当に許せなくて。 아키야마 씨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